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 통고와 고사시 너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쌀 식초 만드는 법, 미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역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에서 1. 첫 초에 대한 내용이 5단계, 2. 두 번째 초는 2단계, 3. 세 번째 초 1단계, 4. 네 번째 초 1단계와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도자기, 항아리,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고사 신서 서명웅 1771년 쌀식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 단말기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법 1에는 1단계부터 총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고 초가 오래도록 상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초 빛깔이 적당하면 네 번째 초로 쓸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방법 3에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으며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 항아리, 냄비, 병이 필요합니다.